생생한 리얼 후기의 현장 이심성형외과 TV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환자분을 직접 모시고 환자분의 고충을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문제 좀 고친 걸 보여드리는 아주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유튜브 하시겠어요? 좀 크게 눈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크게 좀. 한 지 오래됐는데. 예. 얼마 전에 한 것처럼 보이고. 예. 비대칭에다가 저는 인 아웃으로 원했는데. 예. 앞에가 인으로 바깥이 아웃으로. 예. 근데 아웃이고 그리고 안 이뻐요 아무튼. 안 이뻐요. 이 앞에가 이렇게 선이 빠졌어요. 대칭도 좀 안 맞지만 여기 시작점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누가 봐도 이건 쌍꺼풀이 아니라 칼자국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고쳐준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알아보셨어요, 좀? 누가 고쳐준다 해요, 고객님? 늙어서 오라고. 늙어서 오라고? 이거 절개선 앞에 빠진 거 이런 부분들은 그러죠. 이거 고치는 게 보통 기술로 안 돼요, 고객님. 제가 이걸 한번 인에 각각 연결시켜서 쌍꺼풀처럼 보이게 교정할 겁니다. 자, 말은 쉬운데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 수술 한 다음에 제가 실력으로 보여드릴 건데 좀 1번 좀 기대된다. 2번 좀 떨려서 좀 마음이 떨린다. 하나 고르면 뭐예요? 기대된다. 2번. 자 그러면 수술 끝난 다음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자 1시간 20분에 걸린 수술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이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객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자분. 아주 부었는데 거울 보니까 이뻐질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예. 자, 이거 갖고는 없는 겁니다. 환자분 손씨가 말씀해요. 저 보시면 지금 눈이 보면 벌써 초롱초롱 하시잖아요. 젊어 보이고 그다음에 눈 앞쪽에서 인으로 들어와서 둥글게 살짝 넓어지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선이 여기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지면 그게 쌍꺼풀이 아니고 그 흉터거든요. 이거를 속으로 집어넣어서 쌍꺼풀처럼 둥글고 기는 자 말은 쉬운데 정말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자, 기술이 사실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죠? 최고예요. 최고예요? 아 그럼 나중에 그 저 사진도 한 장 찍어주시는 거죠? 아, 그건 비밀사항인가요? 자 어쨌든 고객님 저기 수술이 잘 됐으니 차후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한 달 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요.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젊어지셔갖고 저는 조카가 오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수술하니까 만족스러워요? 한 달 되셨는데? 예, 목소리가 좀 안 나오신다 합니다. 지금 보면 눈 앞쪽에 흉터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주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교정이 많이 됐고 또 오른쪽하고 왼쪽 둘 다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찌그러진 눈 이렇게 둥글고 또렷하게 교정을 했는데요. 자, 이런 기술들은 사실 보통 일반 성형외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둥근 눈 본인이 원래 눈이 이랬다고 해요. 원래 워낙 이쁘신 분인데 자 이렇게 교정을 해서 우리 환자분께서 이렇게 케이크를 아주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점심은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자 그러면 차후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아 드디어 6개월 돼서 오셨습니다. 자, 6개월 후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전화를 드려서 오시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안 오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물론 이제 또 경과도 볼 겸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주 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말씀은 제가 길게 안 시키겠습니다. 근데 오실 때 이렇게 저 먹으라고 빵까지 사오셨어요. 저 빵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빵을 점심으로 잘 먹겠습니다. 지금 눈 보면 일단 아웃라인으로 빠진 거를 지금 인아웃 정도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선이 겉으로 노출됐는데 둥글고 길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부터 인아웃으로 쌍꺼풀처럼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겉으로 절개선이 노출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아졌고 그리고 눈 자체가 눈 감았다 크게 떠보세요. 떠보세요. 둥글고 길게 그리고 이쪽이 두꺼웠던 부분을 적당히 얇게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칭이 좀 맞아요. 원래는 수술 전에는 왼쪽이 좀 두껍고 기울면서 안 떠졌거든요. 기울고 아웃라인으로 빠진 걸 둥글고 길게 이렇게 앞쪽부터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사실 수술이 그냥 쌍꺼풀 수술하고는 좀 다른 수술입니다.
저희 병원 그래도 많이 알아보고 오신 거죠? 좀 수술 몇 번 잘못돼서 오셨죠 그때? 두 번. 아, 두 번이나 받고 오셨으면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겁니다. 왜냐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수술을 여러 차례 받게 되면 누가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싶겠어요? 좀 몸이 힘들고 그리고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수술하는 분들은 저도 그 상태가 좋은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린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수술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하고 거의 한 달 정도 돼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래됐잖아요. 1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니, 소개는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소개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아, 오늘 아드님을 수술하러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눈이 아웃라인으로 빠져서 눈이 잘 안 떠지셨거든요. 근데 이걸 둥글고 길게 규정해서 눈 전체적으로 크기를 맞춰서 얼굴에 균형이 맞는 좀 예쁜 눈, 눈동자가 커 보이는 눈으로 규정을 했고요. 눈 왼쪽 부분 여기 살짝 우는 부분은 이거는 원래 그 절개선이 두 개라 그 윗부분이 살짝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건데 그래도 지금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둥근 눈 이쪽은 세미아웃 정도 양쪽 다 교정을 했는데요. 원래 기울고 안 떠지는 눈은 둥글고 긴 눈으로 규정을 해서 얼굴이 워낙 또 예쁘시긴 한데 상당히 예쁜 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드님 수술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